빅피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이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이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종목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김치현 팀장의 종목입니다. 재룡 전기를 시작으로 HSD 엔진, CS 베어링, 네오위즈, SPG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정우영 원장의 종목은 포스코 ICT, 덕산 네오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오테크닉스, 로보티즈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종목 궁금증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재룡전기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 변압기로 주력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넘게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3분기부터 수주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400억 원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실적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 변압기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IRA 법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변압기가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교체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재료인 전기강판 같은 경우는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업계에서는 이 현상이 계속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기강판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에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기차 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원자재에 대한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세 이뤄질 것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룡 전기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전기차 확대와 함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첫 번째 종목 포스코 ICT 들어볼 텐데 우선 외국인이 지난달 26일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네요. 실전투자연구원의 모든 추천 종목과 모든 이 보는 시각 자체는 베이스 자체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미래 실적을 가름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이 종목과 이 회사의 이 성장성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난 기관과 외국인이 먼저 선침해야 한다는 그 기준 하에서 쌍꺼리 매수 나오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ICT는요, 말 그대로 포스코 설립한 IT 서비스 그리고 엔지니어의 기반으로 한 사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포스코 ICT의 이 기술적 패턴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셀링 포인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202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많이 흘러내려가지고요. 이제는 바닥권에서 나오는 짝다리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저점에서 터닝하는 큰 패턴을 보이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요 정고점에서 지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쌍꺼리 매수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있는 현 과정에서는 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스코 ICT도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회사라고도 볼 수 있고 PBR 16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될 수 흑자 전환이 자 당연히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2021년보다 2022년이 훨씬 좋고. 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HST 엔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시각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네. 네, 그에 따라서 뭐 긍정적인 투심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HST 엔진 같은 경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선박용 엔진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속 엔진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2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면서 2위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기업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듀얼 엔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LNG와 디젤 두 가지 연료를 함께 쓸 수 있는 엔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트렌드 자체가 이번 뭐 친환경 트렌드가 굉장히 잘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탄소 규제라든지 환경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요를 좀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뭐 IMO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 기업에 대한 부분도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부분에 따라서 수주 증가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3분기까지 신규 수주만 하더라도 1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듀얼 엔진 같은 경우가 80%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수익성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도 기대가 된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900억 원의 유사 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뭐 기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생산 시절 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관련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에서 목표주가 12,000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덕산네오룩스입니다. 덕산네오룩스. 예, 또 다시 들고 왔는데요. 왜 들고 왔냐라고 네. 이야기하면 덕산네오룩스가 지금 현재 이 두 달 동안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기관이 끊임없이 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11월과 12월 사이에서 지금 현재 이 포지션 자체가 하방에서 나오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왜 기관이 두 달째 네. 며칠 빼놓고 매일매일 사고 있다는 것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탄소 중립 추진에 OLED 수요 증가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셀링핀트로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올해보다도 내년이 좋다라는 시그널 자체는 네. 여러분들이 보고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만 보면 어느 정도 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외바닥을 이제 죄송합니다. 자 쌍바닥 을 형성한 다음에 추세를 잡고 지금 현재 12월달 넘어간다는 것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은 쌍꺼리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라고 한 번 더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실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는 가실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2020년도에 400억, 2021년도에 500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살짝 이탈은 하지만 특히나 이제 490억 가까이 나오는 컨센서스 자체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6,300%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까지 아주 원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 차트를 보면은 내년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42,000원대 매물대가 좀 너무 두터운 것 같거든요. 그 돌파가 가능할 것 지금 몇 달째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요. 돌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을 기대하면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유효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CS 베어링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CS 베어링을 가지고 있는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CS 윈드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국내 모멘텀이라든지 뭐 섹터에 대한 기대감 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탄력적인 부분을 봤을 땐 CS 베어링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섹터에 대한 뭐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발전 비중이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는 태양광에 대한 발전 비중이 좀 높았어요. 그런데 30년까지 풍력에 대한 발전 비율을 13%에서 40%까지 약 3배 넘게 성장할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섹터 내에서 성장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S 베어링의 그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CS 윈드가 최근에 4조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단 규모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4조 규모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일단 매출의 약 300% 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투심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터빈 기업의 베어링을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터빈 제조사 GE라든지 베스타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모회사 통해 가지고 주요 고객사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가장 좀 문제가 되는 점이 실적이 좀 부진하다는 점이 네. 있겠지만 섹터가 확대되는 점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조금 걱정을 좀 덜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 풍력 모멘텀 이제는 뭐 미국과 유럽에서 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인데 오늘 로봇 관련주를 두 종목이나 갖고 오셨습니다. 네, 네 세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로봇으로 네, 보는 겁니까? 네. 네, 네. 자 레인보우 로보스틱스를 네. 소개시켜드리면 특히나 여러분들 12월 8일 날 좀 들고 왔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또다시 들고 왔습니다. 왜 들고 왔냐라고 하면 네. 지금 오늘 로봇 관련 주가 지금 오늘 상승률이 상당히 모두 다 높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가지고 탄력도 정말 중요하고 수익도 정말 중요하죠. 자, 말 그대로 오늘 저녁 자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오늘의 이 금요일장의 제일 강세인 테마는 4일 동안에 여러 언론과 여러 이야기로 회자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일 강한 테마는 주말에 사서 넘어간다는 이론의 바탕으로 자 여러분들의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오늘 다시 들어온 이유나 기술적으로 오늘 레인보우 스틱은 종가 기준으로 가능하면 좀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네. 자 상단 우상향 패턴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61선 1차 돌파, 61선 2차 돌파 어제 후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전고점의 매물을 받아먹으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현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손바뀜 전고점이 있는 36,000원 자리 그리고 36,000원 자리가 9월 달에 있었던 매물 자리를 소화하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자, 일단 테마의 성장성도 가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레인보우 로스텍이 주말에 제일 많은 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오늘 종가 땡 알겠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로봇과 관련된 5종의 국제 표준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로봇 관련주들 다시금 주목받고 있죠. 관련 모멘트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네오위즈인데요. 저희가 앞서 이슈 파워 시간에도 좀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게임 같은 경우 좀 큰 행사였죠. 지스타가 좀 개막하게 네. 되면서 게임주들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롱투코리아 같이 뭐 중국 관련된 종목군 점 상황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네오위즈 같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뭐 되는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 그 게임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증시가 흔들렸어도 단기 박스권 만들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조금씩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상당 부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 게임 같은 경우에는 RPG 게임을
위주로 이제 좀 치중이 돼 있었다면 이제 콘솔로 좀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 한번 보고 있고요. 게다가 자체 개발 진행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4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고 보고 있는데 기존 인기 있었던 IP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작을 내놓을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가게 된다면 내년 PE 거짓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대적 히트할 때 그에 대한 뭐 매출도 기대가 된다. 일단 매출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도 좀 담아가셔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일부러 가격 차이 늦게 제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뭐 많은 분들이 끝까지 볼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만 좀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인 4만 원 부근으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만 3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3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는요,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그리고 글로벌 탑, 이 5 안에 들 정도로, 자, 순위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엄청난 이 기술력을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레이저 마크, 레이저 운영기기, 제조, 판매, 그리고 이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여러분은 머리카락이 굵기 아주 작은 이 미세한 입자에다가, 이 삼성전자, LG, 뭐, 이름을 적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후공정 쪽에 이 업황이 지금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좋을 때 사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좋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슈퍼사이클 이야기할 때는 전고점의 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변동성이 왔죠. 그러나 지금 현재 바닥권을 탈피하는 여러 가지의 이 21선 돌파와 60일선 돌파 후에 정배열의 현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 어제 다음 주부터는 21선이 60일선을 돌파하는 하단 자리에서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정배열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배열에서 우상향 패턴이 움직이는 상단에서 예 매물대를 잡아먹는 안정된 패턴으로 움직이는 현재 자리는 좀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도 8,700% 유보율을 두고 있는 PBR 10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김치현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도 로봇주 가져왔는데 SPG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뭐 로봇 섹터 좀 눌려 있었다가 다시 한번 꿈틀꿈틀 거릴 때 조금 담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로봇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분이 감속기입니다. 이제 로봇이 정교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속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감속기를 대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최초로 로봇형 감속기를 양산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회사가 로봇 감속기 를 이제 독점을 진행하는데 점유율 같은 경우에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수입하던 부분을 이제 수입하던 감속기를 국산화하다 보니까 일본산 대체로 인한 수요가 뭐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고 공급도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국산화 성공하게 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물량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수요가 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도 주요 국내 로봇 기업의 테스트 중이고 이제 25년까지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로봇 수요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좀 감소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기존 주력 매출원이었던 가전향 매출이 부진했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로봇용 그리고 산업용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북미향 매출이 좀 늘어난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 감속기 관련 로봇 관련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마지막 종목 역시나 로봇 관련주인데요. 네, 로보티즈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로보티즈는요, 이제 드디어 이제 3분기 매출이 나왔습니다. 네. 자, 간의 기별도 안 달 만큼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미래 성장,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이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이제 낯설지가 않을 만큼의 로봇이 많이 맞아요. 돌아다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로보티즈는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비스 로봇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술 특례 상장 업체로는 첫 번째입니다. 자, 그거에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은 아무리 기술 특례 미래 성장성이 있다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 이유가 없는 거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전고점의 매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패턴을 지금 현재 만들어주고 있고요. 62선 빨간 거 보이시죠? 모일 때만 62선 올 때마다 눌림목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우상향 패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셀링 포인트는요, 족보가 좋습니다. 족보는요, 자마요 LG전자가 자사주 LG전자가 8%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미래 성장이 있어가지고 LG까지도 지분 투자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성장성에 이 배팅을 했다는 것은 자 미래 성장에 있어가지고 정말 기관과 외국인이 왜 담는지 이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로봇 관련주 좀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 포인트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 이제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이죠? 네, 전 CS 베어링을 가져왔는데 일단 뭐 CS 베어링의 뭐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는 CS 윈드에 좀 수혜를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공급 계약이 좀 규모가 좀 잘 나왔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CS 윈도우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CS 윈도우랑 CS 베어링이 커플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함께 튀기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800원에서 11,10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8,300원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정우영 원장님은요? 저는 조금 전에 말했던 족보가 좋은 회사, 로보티즈를 선택했습니다. LG가의, 네, 맞습니다. LG가 선택한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자,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자, 목표가를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는요. 자, 이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월 달에 있었던 자리 29,000원에서 3만 원 자리 조금 하단 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9,800원이고요. 길게 다음 달까지 보셔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롱 포지션으로 좀 보면 좋은 회사. 그리고 29,800원 하고 손절가는요.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했을 경우에 26,700원 자리 정도에서 여러분들에게 24,2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4,200원 자리 21선 이탈했을 경우에 손절하시고 61선 개파락에 양봉이 나오는 지지 캔들에서 다시 복수열전 들어가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다음 주에 갭상승의 윗꼬리까지 잡아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중이 아니라 종가에 베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